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. 그 나라와 그 이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.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. 할렐루야. 합니다.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. 할렐루, 할렐루야. 찬양합니다.
찬양합니다. 우리 박수치면서 왕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의 찬양 올려드립시다. 왕 되신 주께,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.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. 찬양 찬양 찬양.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변신 발로 사랑 영원하리라.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아니라로 함께 찬양합시다. 그 사랑 영원하리라. 그 사랑 영원하리라. 한 번 더. 그 사랑 영원하리라. 그 사랑 영원하리라.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.
한번 더 주님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선하신 행동을 주님.
찬양으로 높임 받으소서.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.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.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깨닫는 영 부어 주옵소서.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. 주님의 임재가 이
시간 가득함을 느끼니 하나님 이 시간에 권능의 발을 드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감사하나 주옵소서. 주님의 빛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.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.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,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. 성령의 얘기는 무엇이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잘 전달하시도록 함께하옵소서.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을 붙잡습니다.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. 주님 올라 높임 받으시고